이번에 소화가 잘안 되시고 속이 안 좋으시단 분이 계셔서 우리 소화, 위장에 대하여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장. 옛날에는 참 우리 사회에 소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들 시대에. 그래서 뭐 속이 불편하다, 뭐 얹혔다, 뭐 이런 위장에 관한 그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그 위장병들은 점점 좀 줄어지고 이제 암이나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이나 이런 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장 강의를 제가 안 해가지고 여기 사진을 조금 찾아야 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요 위로 가면 뭘까? 식도예요. 그렇죠? 식도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이 여기서 끝나고,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뭐라 그래요? 십이지장이라고 그래서 십이지장 이쯤에서 이제 췌장이 이렇게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위장은 잘 보면, 현미경으로 보면, 깊이 보면 아주 그 위장 표면은 이렇게 평평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골이 많아요. 깊은 골이 깊이 파져 있어요. 그래서 겉에서 보면 그냥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그 구멍을 들여다보면 아주 깊어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구멍이 있죠. 여기에 구멍. 이제 구멍이 들여다보면 구멍이 뭐냐면 위장의 표면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면 편편한 것 같지만 위장은 어떻게 해요? 표면적이 굉장히 넓은 거 이걸 쫙 펴주면 그 여기가 이제 표면에 있는 세포들입니다. 세포 이런 것들 위장 세포라고 그래. 세포인데 자. 이 위장에는 세 종류의 세포가 있어. 세 종류의. 자, 이 제일 많은 세포를 부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부세포는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하는 세포예요. 이거 중요해요. 왜 위장에서는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야 되냐면, 끈적끈적한 점액을 생산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냐 하면, 이 표면을 보호해야 돼요. 위장은 왜 자신을 보호해야 돼? 끈적끈적해가지고, 이 끈적끈적한 점액을 아주 두껍게 만들어. 왜 그러냐면 위장 세포들은 위산을 생산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위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위장에서 생산하는 산은 아주 강한 산이에요. 염산이야. 염산을 뿌리면 어떻게 돼? 얼굴에도 뿌리면 여기 화상을 입어.
너무나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부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위장은 자기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병을 알아봤어요. 중학교 때, 이럴 때. 하면 먹었던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론. 그 다음에 그게 역류해서 식도로 올라와. 그럼 뭐가 따라 올라와? 위산이 따라와요. 그러면 막 이 위장이 막 따가워요. 그러니까 위장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위산 때문에. 예. 그래서 위장 세포, 이 부세포라는 이런 세포들은 이제 세포들은 점액을 분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제 이런 세포들은 벽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뭐를 분비한다? 네, 염산을 분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세포. 이런 이 주로 이 밑바닥에 있는 이런 세포들을 주세포라 그래서 주세포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분해하는 펩신 같은 물질을 분비해서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음식을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 주로 이 주세포는 무엇을 분해한다? 네, 단백질을 분해한다. 그리고 왜 위장에서는 염산, 위산을 생산해내냐? 단백질을 분해하려면 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 잘 돼 있죠, 그렇죠? 누가 계획을 딱 해놨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산이 필요해요. 역류성 식도염이란 것은 왜 걸릴까?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적당히 해줘야 되게 돼 있어.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해주는 것을 뉴 스타트에서 뭐라 그래요? 절제라고 그래. 모든 것을 적당히. 과다함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왜? 과로가 되거든. 운동 과다가 돼. 운동 과다가 되면 과로가 돼. 그 운동은 운동도 정말 중요한 거지만 과다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운동이 과다하면 생기를 잘 못 받아요. 생기를 못 받으면 T세포 유전자들이 잘 켜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건강하신 분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암이 발생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런 분은 암에 이제 걸려가지고 원인을 파악을 하면 그렇구나. 내가 생기를 못 받았구나. 왜? 운동에 대한 절제를 못했구나. 절제를 못했구나. 우리 진영이 어머님이 우리 진이 엄마가 될 뻔도 했어요. 예, 등산 가실 때 개를 데리고 가야 된다. 가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또 진이가 너무 이뻐서 못 들였잖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산도가 위액 그러니까 위액 속에는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점액, 그다음에 염산, 그다음에 소화 물질 펩신 또는 펩시노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세 가지 물질이 세 가지가 다 어떻게 돼야 돼? 적당하게 생산돼야 돼.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적당히 생산되게 그 적당히를 조절하는 우리들의 몸에 조절하는 그 신경계가 있어요. 그 신경계를 자율신경계라고 그럽니다. 요즘 이 사회에 자율신경계의 조절이 망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막 이런 사람들은 막 예를 들어서 뭐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안 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자율신경계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소리치고 악쓰고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쓸데없이 울고 여자들은 또 쓸데없이 울잖아. 남편 겁주라고. 그렇죠. 그래서 쓸데없이 기절하는 여자도 있어요, 여러분. 예. 네. 아주 요망해요. 예. 기절하기 전에 생각을 한다. 기절해버려, 그냥. 예. 네. 그래, 기절해버리자. 그럼 남편이 뭐, 그걸 혼났지? 너 앞으로 또 잘못해주면 나 또 기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남자들이 불쌍해요. 자, 그래서 이 비율, 세 가지 물질의 비율을 자율신경계가 다 조절하고, 내가 그거 조절하면 골치 아파서 어떡해. 예. 여러분, 암세포가 내 몸에 생겼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다 생기가 와서, 그걸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한 존재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걸 다, 암세포 다 죽었으면 또 유전자 끄고, 또 생기면 또 키우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 감동으로 지금 대박 난 거 아니야. 감동이야, 이거. 그래서 그게 감사해야 돼. 그렇게 바쁘시고, 정말 진짜로 돌보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배워서, 와, 그렇구나. 이야. 하나님은 이런 거 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무슨 돈 내놔라. 여러분. 이런 거 하시는 분 아니에요. 돈 안 내놓으면 복 안 준다. 그거를 무속이라 그래, 무속. 그런 것을 미신이라고 그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무속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완전히 달라요. 정반대로 달라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2부 때 배워보시면. 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면 그렇지. 정말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돼요. 야, 이런 거를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더 쉬운 말하면 너무너무 고상해. 그렇죠. 그런 분이야. 자,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물질이 조화가 잘 맞으면 소화가 끝내주게 되게 돼 있어. 예. 그런데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소가 뭐게? 큰 요소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 알파파입니다. 네.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다 유치될 때 그때는 소화 안 되던 사람도 뭐예요? 소화가 돼. 소화 안 되던 사람도 소화가 돼. 오늘은 소화가 잘 되네. 그래서 이 위장병이라는 것은 위장 자체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물질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조절이 잘, 조화롭게 조절이 잘 될 때는 소화가 돼.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소화제. 그래서 위장약에는 무슨 약이 있어요? 점액을 대신해주는 약은 없어. 그건 뭐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위산을 조절해주는 제산제가 있어. 제산제. 그래서 그거는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소다도 먹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요즘은 위장약들이 신문에 별로 광고가, TV에 광고가 안 나와. 상당히 그 위장 문제는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산제. 그 다음에 이제 산이 너무 많이 나와서 펩신을 자꾸 파괴하니까 그 펩신 대용. 옛날에는 소화제들이 아주 유명했는데 광고가 많이 나와서. 페스탈, 그래. 페스탈. 페스탈이 그게 펩신이에요. 그래서 페스탈은 어디서 뽑아낸 거냐면 소위장에서 추출해낸 거예요. 소가 생산한 페스탈을 이제 알약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거를 이제 소화제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위산이 과다가 돼도 페스탈을 저 펩신을 파괴를 해도 페스탈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충해서 소화가 좀 되도록 해서 저도 페스탈 많이 먹었어.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신경이 예민했는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많았어요. 뭐가 이렇게 되고 저 불안하고, 어릴 때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알파파면 그러니까 베타파가 돼 있으면 소화가 뭐예요? 안 된다니까. 왜? 베타파가, 베타파에서 더 심해지면 뭐예요? 감마파 쪽으로 가서, 그게, 이제 이런 거를 많이 하면, 그리고 막, 짜증나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불면증이 있었어요. 이제 그럴 이유가 있어요. 제가 43년생 아니에요. 45년에 해방이 됐어. 그런데 43년에 제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그때 43년에 해방되기 2년 전에 만주에 살고 있었어. 일본이 만주를 점령했어. 그래가지고 일본에다가 수도를 하나 더 만들어서 동경, 서울에는 뭐 한국에는 경성, 이 경자 붙은 게 다 일본 수도야. 동경, 경성, 만주에는 뭐예요? 신경. 신경. 새 수도야. 참, 일본이 안 까불었으면 지금쯤 뭐예요? 아마 최강대국이 됐을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그냥 망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만주에서 근데 그때는 벌써 일본 통치가 식민지 통치가 34년이 지난 때야. 우리가 36년간 통치를 받. 그러니까 34년이 지나서 다 일본 사람이 돼 있었어. 그 저도 일본 이름 있어. 그래서 일본 말도 잘했어 어릴 때. 그래서 아직도 안 잊어버리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히코키. 히코키. 히코키가 뭔지 알아요? 비행기.
왜? 그때 전쟁 되거든. 히코키! 그러면 숨어야 돼. 응? 어, 히코키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그 아주 위험한 시대, 막, 지금 일본이 망해가는 차에 있었어. 그 막 불안하고, 막. 그래서 제가 태어난 게 43년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불안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뭐요? 아, 비행기, 뭐, 비행기 떴다. 어, 비행기 소리 난다. 그러면, 이게 막, 공습 경보가 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래야 더 또 쇼크를 받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완전히 어린, 7살 때도 불면증을 알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요. 기억이 생생해. 하도 그 7살짜리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100을 거꾸로 세는 거야. 계속. 100. 99, 98, 97. 이러다가 맨날 자. 그 100을 거꾸로 한 대여섯 번 세야 돼. 그래서 이 잡념이 안 들게 하려고. 예. 안 그러면 막 온갖 막 무서운 생각이 들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도 뭐 소화가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어른이 돼도 비행기 타는 걸 무서워했다고. 왜? 혹시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미국서 의사 생활할 때도, 하와이가 참 가고 싶은데, 하와이가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5시간 가야 돼. LA에서. 근데 그 5시간이 무서워. 그래서 제가 해변가에다가 집을 샀잖아요. 해변이 참 좋은데 비행기를 못 타니까 그래서 비행기 안 타려고 해변가에 집을 엄청 비쌌어. 이제 그만큼 제가 이렇게 두려움, 공포증이 많았어. 근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면 도착할 때까지 못 자. 이제 엔진 소리가 이상하. 그런 사람이 왜 이제는 잠을 너무 잘 자, 이제. 비행기 타도 뭐요?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얼마나 탔는지 몰라. 제가 대한항공 밀리언 마일러야. 1년에 100만 마일 이상을 타면 밀리언 마일이라고 그래. 근데, 뭐, 탔다 하면, 자는 거야.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 느긋해지고. 왜?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딱 비행기 타고,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는 잡니다.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없어졌어. 위산 과다도 없어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없어지고 제가 그 기관지 천식 이런 거 다 없어졌어. 유전자가 전부 켜진 거야. 맨날 뭐요? 두려워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저도 등산을 좋아해. 댕기고. 그러니까 막 점점 건강해지는 거야. 그 저는 진짜로 하나님 때문에 대박난 사람이야. 그래서 기분도 좋아지고. 옛날엔 신경질 투성이었어.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위산과다였어요. 그래서 위산과다에 걸리면 그
알칼리성 그 액체를 먹는데 그거를 겔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암포젤이라는 유명한 약이 있어서 암포젤. 아마 한국 사람도 먹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거 맨날 달고 살고 페스탈 달고 살았고. 근데 이제는 뭐 나이가 들면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는데 아직도 뭐 소화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먹어도 돼요. 그건 그때뿐이야. 증세 치료. 그래서 위장약, 뭐 혈압약, 당뇨약, 뭐 항암제 이런 건 다 일시적이라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은 완전히 소화가 너무 잘 돼. 그래서 너무 땡겨거리고. 옛날엔 그래서 바짝 말랐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제는 과체중이 될까봐 겁날 정도로 입맛이 땡기고 소화가 잘 되고, 그래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만나고서는 만사 뭐요? 오케이. 힘든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생겨도, 이렇게 됐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병 종류를 세보니까 15가지 병이더라고. 여러분, 우리 동창들이 저를 만나면 부러워하는 게, 많이 부러워하는 게 뭐냐, 머리카락입니다. 얘들은 다 빠졌어. 머리카락, 머리 숱이 왜 그렇게 많아? 그게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탈모증에 걸렸어. 머리가 자꾸 빠지는 거야. 30대. 그래서 이러다가 대머리 되겠다. 그랬는데, 뉴 스타트를 하나님 만나고, 뉴 스타트를 탁 시작하고 나서부터 머리카락이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머리카락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드디어,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제 머리카락을 잘, 어릴 때부터 머리카락이 아주 약했어. 머리카락이 빈약하니까, 이렇게, 머리카락이 건강해야만, 이렇게 빗으로 빗어도 어떻게, 이게 모양이 잡혀요. 머리카락이 약하면, 그냥 산들바람만 살짝 불어 다 엉켜버려. 그래서 참 보기가 안 좋았는데, 예. 제가 뉴 스타트를 할 때, 이제 우리 어머니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병들었어. 왜? 아들을 보니까 미쳤어. 왜? 의사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벤츠 타고 다니고 막 이러던 놈이 그 비싼 집 다 팔아버리고, 저게 산에 들어가가지고 뉴 스타트란 걸 한다고. 그 미쳤지. 우리 어머니가 볼 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안 버니까, 안 버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장사 되겠습니까, 여러분? 장사가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다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저보고 이제 너 미친 놈이다 이거죠. 왜? 마누라도 가버려. 애들도 뭐요? 우리 아빠 좀 이상해. 하나님 절대 믿지 말라고 가르쳤거든, 제가.
그 이유는 뭐예요? 저는 종교적 하나님을 싫으니까. 너희들 교회 같은 데 가면 안 돼. 응? 그렇게 가르쳐놔. 근데 이 아빠가 갑자기 어떻게 돼버렸어? 갑자기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갑자기 뉴 스타트란 걸 한대. 그렇게 좋아하던 고기도 못 먹게 하고, 콜라도 못 마시고, 햄버거도 안 먹고, 응? 이상해졌어, 아빠가. 그러니까 얘들이 마약하고, 정말 제가 하나님 만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스트레스를 막 엄청 받아도 점점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그때는 김포공항이야. 김포공항에 이제 한국에 세미나를 한다고 도착을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마중을 나왔어.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앞에 앉고 우리 어머니 바로 뒤에 이제 택시 뒤에 앉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이거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만지는 거야. 네 머리카락이 달라졌네. 나는 네가 미친 줄 알았더니 네가 하는 일이 어떻게 미친 일이 아닌 모양이다. 왜 머리카락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니까 너무 잘 알지. 그러더니 그래 이번에는 왜 나왔냐 한국에. 그래서 뉴스타트 세미나. 그때 이제 그때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그때 잠실 체육관에서 강의를 했다고. 사람들이 꽉 찼지. 그래서 잠실 체육관에서 이번에 강의가 잡혀서 왔다. 그 얼마 동안 일주일 한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내가 오해한 것 같구나. 어머니 내가 미쳤다고.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혈압에다가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소화 불량에다가 막 형편없어 불면증에다가 막 우울증에다가 막. 우리 어머니가 다 병들어 버리니까 저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기도만 했죠.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 병들었다고 해서 이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우리 어머니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머리카락을 그래 그러면은 내가 너를 오해한 것 같으니까 네가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네 강의를 어떻게 착실히 한번 들어보겠다. 와, 그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이 미쳤잖아요. 그 벤츠 다 팔고 그 좋은 집 다 팔고 수영장도 있고 막 해변가에 막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고기도 안 먹고 풀만 먹는데 미쳤지. 그렇잖아요. 그 이거를 어머니한테 설득을 할 수가 없어. 안 미쳤다고. 그리고 이제 마누라도 가버리고 뭐 애들도 마약하고 그러니까 가정은 어떻게 돼? 가정은 다 풍지박산이야. 그 어머니가 볼 때 미쳐도 톡톡히 미친 거야. 그런데 머리카락 딱 만져보고 우리 어머니, 미치진 않은 거? 미친 거 아닌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강의를 들으러 오신 거야, 잠실 체육관에. 그래서 일주일이 다 끝났어요. 일주일 다 끝나더니, 우리 어머니가 참 엄하신 분이에요. 딱 어머니 딱 앉아봐라. 딱 그러면 가서 딱 앞에서 꿇어 앉아야 돼. 그렇게 커서 우리 어머니 저를 네 말이 맞다. 딱 그러시더라고. 이제 그 무슨 소리냐면
제가 미국에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한국에서 편지를 써요. 이 미친놈아, 빨리, 빨리 하나님 때려치고 옛날로 돌아가라. 응? 그러면서 울면서 그 편지지가 눈물에 젖어가지고 그게 말라가지고 어떻게 쭈글쭈글 해진 그런 편지를 제가 받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온 친척들은 저보고 뭐라 그래? 불효 자식. 그 친척들은 상구 닮지 마라. 상구는 불효 자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하면서 저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어머니 편지를 받을 때마다 답장은 종이 한 장에다가 사, 필, 귀, 정. 그 넉 자만 써서 보내. 그래야 모든 일은 바르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어머니, 사필 규정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변명할 도리도, 왜 가정을 봐도 그렇고, 엉망, 미친놈이야. 사람들이 다 봐도 미친놈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에요. 네 말이 맞다. 사필 규정 켰제. 탁! 그러더니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너는 의사인 줄 알았더니, 내가 이번에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는 혁명가구나. 건강혁명을 일으키고 있구나. 바로 보셨어. 그렇죠. 역시 똑똑한 우리 어머니야. 얼마나 똑똑했는지 몰라요. 논리적으로 얘기 딱딱하면 할 말이 없는 그런 어머니. 그렇다. 너는 혁명이고 내가 네 강의를 들어보니 네 혁명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혁명이다. 온 세상을 위해서 필요하다. 나도 너의 혁명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저의 건강 상태는 어떻게? 확 좋아졌어요. 제일 골치가 우리 어머니였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마음, 우리 어머니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가 응답이 됐어. 나도 혁명에 동참할 거고, 내 친구들 부산에 가서 우리 아들 미친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KBS가 터진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미친놈 아니란 사실이 밝혀졌지. 그러면서 제 몸에 있는 모든 병이 어떻게, 생기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우리 애들이 마약을 하고, 막, 아버지를 막 원망하고, 막, 그리고 이제, 결혼 관계도 막 파탄이 되고, 막, 이러면서, 유전자가 켜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도 혁명에 동참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뉴스타트를 바로 시작해가지고 저 때문에 내가 미친 것, 큰아들이 미친 것 때문에 생긴 모든 질병이 그냥 한 6개월 만에 혈압도 떨어지고 다 좋아져 버렸어.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92세까지 사셨다 가셨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와, 유전자 팍팍팍팍 막 켜졌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많은 병 다 불면증이고 뭐고 다 나버리고. 그러니까 제 걱정이 어떻게, 이제 애들,
그러니까 애들도 제가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 애들도 마약하던 문제도 다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해 주셔버렸어. 여러분. 와.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위장병이랑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때까지 위장이 생산해내는 이제 물질 얘기를만 했는데 이제 위장이 이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위장이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제 음식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자,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내면의 주름이 커지고 넓어진다. 그래서 위장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위장이 주물럭, 주물럭, 주물럭 하는데, 이 주물럭거리는 것도 무슨 신경계가 조절하고 있다? 자율신경계. 예. 자율신경계 조절. 그래서 내가 알파파로 기분이 평화롭고 기쁘고, 사랑하는 마음 진선미로부터 오는 생기를 받고 있으면 이게 부드럽게. 그런데 이러고 있는데 신경질 날 일이 뭐요? 생겼다. 그러면 위장이 어떻게 되게? 이렇게 돼. 이걸 뭐라 그래요? 위경련이라 그래요. 이게 다 내 마음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게. 철저히.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참 더러운 꼴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꼴을 당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해요? 더럽고 뭐고 메스껍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더럽다는 그 뜻이 더러운 뜻이 들어오면 메스꺼워지고 그 다음에 메스꺼워서 어떻게 어떻한다? 토한다. 딱 그 위장은 철저히 뭐 T세포도 물론이지만은 철저히 우리의 뜻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위장이 나쁠 때 위장이 나쁘다 그러면 안 돼. 나의 뭐요? 지금 내 마음에 이게 풀리지 않는 이게 맺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게 풀리면. 그래서 그 위장도 위장의 층이 몇 층이냐면 3층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통 장은 3층이 아니에요. 위장은 3층이야. 그러니까 근육의 결이 이렇게 된 층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된 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층이 있어 가지고 위장 이 들어온 음식을 이렇게 주물럭거리고 이 소화액을 섞어 주고 예, 위산과 같이 이게 아주 묘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화가 난다. 억울해 죽겠다. 뭐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부드러운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야. 그리고 너무 심해지면 위경련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위장 자체를 내시경을 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위장 자체는 오케이. 문제는 자율신경계야. 자율신경계는 무엇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아. 그다음 생체 전자파는 뭐의 지배를 받아?
뜻의 지배를 받는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 소화가 안 된다는 분들도 이 뉴스타트에 딱 오시면 오셔서 첫째 같이 웃고 노래를 불러야 돼. 박수를 치고 뭐요? 내가 뭐를 선택한다? 나는 알파파가 되고 싶다. 일단 이제 오랫동안 신경을 쓰고 그렇게 살았으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뭐부터 해야 돼? 선택. 나는 지금부터 웃을 거야. 그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즐겁게 노래 웃어보자 하하 할 때도 일부러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요? 크게 하하하를 하는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 선택. 네. 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한국에 딱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아이고, 저기 한 여자 참가자가 앉았는데, 제가 그냥 꽂혀버렸어. 강의가 안 나오려 그래. 와, 저 여자야. 저 여자는 내 거야. 왜? 막, 그러니까 막, 막 신나기도 하고, 응?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잘 아는 이상구 박사야. 저는 무명의 한 여성이야. 아,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어. 그때 제 마음속에 다 저 여자가 이혼념은 얼마나 좋을까. 뿅 가버려서 말도 한마디 안 나눠보고. 아시겠죠? 응.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게? 선택! 그러면요.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제가 행동했으면, 지금 내 아내가 아니야. 응. 선택해야 돼. 응. 그래서, 와, 그래서 아차 잘못하면 무슨 소문이 나게 돼 있어. 이상구 박사는 여자 좋아한다. 뭐 이런 바람둥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뉴스타트 못해 이제.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돼. 그래서 갑돌이와 갑순이는 그런 거 걱정하다가 어떻게 됐어? 달 보고 우는 신세가 됐어. 그러나 저는 이거는 내가 속전속결로 빨리 쇳불도 던김에 뽑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강의보다 더 재밌어 하는 거 같아요. 나온 김에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회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때는 참가자들이 참 많았어요. 뭐 150명 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식당도 아주 컸어요. 저는 이제 밥 먹으러 식당에 이제 내려와가지고, 어느 테이블에 앉을까? 어느 테이블이게? 예. 이은숙 봉사자가, 그래서 이 봉사자로 이제 온 거예요. 이제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연습 봉사자만 찾는 거야. 그러면 그 테이블에 가서 이제 그때 뭐 한 8명 이렇게 앉는 테이블인데 거기 앉아가지고. 근데 도통 기회가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날 우연히 일단 둘이 앉게 됐어. 앉게 돼가지고 내가 야 이때다 오늘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참가자로 왔을 때 상담을 원하지 않으시던데. 그런데 봉사자는 개인 상담할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제가 지금 봉사자로 오셨지만 상담할 특별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다. 예. 네. 그러니까 아 괜찮대 자기는 괜찮대. 자기는 문제가 다 풀려 뉴스타트 하고 다 문제가 풀려서 괜찮대.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개인 상담을 해서 어떤 확실한 더 확실한 답변을 가지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그랬다. 그러니까 괜찮은데 뭐. 그래서 제가 식사하고 2시에 상담실로 오세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래서 상담실 2시에 가서 기다리니까 안 오는 거야. 그때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 불렀어. 저기 가서 연숙 봉사자 상담 스케줄이 잡혀 있으니까 빨리 끌고 오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왔어. 그 상담은 무슨 상담? 제일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저는. 이혼녀인가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혼녀인가 아닌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이혼했대. 그러면서 그 이제 눈물이 그릉그릉해서 이혼하면서 상처를 많이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연숙 봉사자는 울라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그냥 대박. 그 웃음 참느라고 혼났어. 그래가지고 아 됐어. 그러면 지금부터 뭐요? 돌진하는 거야 이제 합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탁 이러고 있는데 그때는 봉사자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봉사자가 한 20명씩 이렇게 됐어. 주로 이제 여자 봉사자들이 많아. 이제 그때는 제가 독신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독신 이상구 박사를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여성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 결국 사고가 터졌어. 한번 제 방에 이렇게 이제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본부장 이제 이 친구가 방에 찾아왔어. 박사님, 지금 봉사자들의 분위기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왜 그랬대? 연숙 봉사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도 연숙 봉사자는 빨리
귀가 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뭔데, 연숙 봉사장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랬더니, 이 여성 봉사자들이 말하기를, 자기한테 보고하기를, 연숙 봉사자가 박사님을 지금 열심히 꼬시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완전 입 거꾸로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 골치 아프겠구나. 근데 골치 아프지만 제발 좀 견뎌줘. 사실은 내가 꼬시고 있어. 내가 연숙 봉사자를 꼬시고 있는 거지. 연숙 봉사자는 나 꼬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 힘들겠지만, 나 속전속결로 끝낼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본부장이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옆에 있는 산으로 이제 산책, 다 산책을 하는데, 이제 제가 오늘 산책을 가는데, 조금 천천히 가라고. 나도 이제 뒤로 따라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우리 둘이서 산책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가서 가다가 그저 뒤로 쳐져가지고 이제 좀 조용한 숲속으로 이제 인도를 해서 이거 뭐 오래 시간도 오래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나는 고쳤다. 고쳤으니까 나는 대답은 내가 강요할 수가 없으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가능하면 빨리 답변을 주시면 좋겠다. 나는 진짜로 고쳤다. 솔직히 얘기했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간땜이가 큰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도 같은 생각이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야? 하고, 바로 혼인신고하고, 예, 네, 그래서 한 3개월 걸려나 4개월 만에 후닥닥 왜 이렇게 질질 끌면 말이 너무나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화끈하게 그래서 이 화끈한 여자가 화끈한 남자를 만나서 화끈하게 결혼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느냐면, 자, 이렇게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모든 생각을 질질 끌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발생했으면 화끈하게 뭐요? 나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다. 빡! 잘라버려. 거부를 하고, 거부하는 선택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노래 부르고, 노래를 몇 개 딱 정해가지고, 불러. 딱 정식으로 집에서도.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싹, 그게 저는 행동의 기도라고 불러요. 기도를 종교적으로 안 해도 돼. 뭐, 주여, 뭐, 이랬으면서. 내가 악한, 나쁜, 부정적인 생각, 내 뇌파를, 생체 전자파를 베타파로 만들어서 내 유전자를 끄는 지금,
지금 상황이 됐다. 그럼 그 상황을 더 이상 어떻게 유지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마다 노래 불러. 뭐 노래 부를 게 없으면 뭐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악한 영의 영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왜? 내가 선택했으니까. 선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겠습니다. 탁!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이 점점 밝아져. 그래서 주로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오시면 뉴스타트 오시면 이제 이런 이런 두목들 있잖아요. 저기도 아마 두목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웃고 그렇죠. 강의에서 감동받고 건강한 음식 먹고. 이제 기름기가 있는 음식 이런 거는 위장에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음식처럼 가능하면 기름기를 우리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건강한 음식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깔깔거리면서 먹고 또 주위 사람들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러면 그걸로서 다 놔버려.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평온해지면 모든 것이 이제 절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 위장병은 뭐 암하고 달라서 금방 좋아질 수 있어. 문제는 뭐다? 선택. 알파파를 선택하자. 그렇죠? 생기를 받자. 결국은 생기에서 모든 문제는 끝이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